혹시 소개팅 할래? 어? 소개팅이요? 내가 한 친구 중에 딱 이 타입 친구가 있는데. 오, 강아지산? 어, 착하고 예뻐. 근데 너 교회 다녀? 친구는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녀. 오, 나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이 잘 통하려나 모르겠네. 그러면 교회 채택강 한번 들어볼래? 교회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체 전문가 서민 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교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교회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 표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과연 어떤 뜻일까요? 큐티? 이 단어의 뜻이 좀 어렵다면 활용 사례를 통해서 뜻을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큐티예요. 큐티하세요? 아, 큐티? 나 뭐 항상 큐티하지. 나 목동 귀염인데.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어? 뭐야? 나 보여 지금? 뭐야?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로서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경건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Quiet Time. 두 번째 기초 단어는 이 존귀라는 단어입니다. 이 존귀라는 단어는 노래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와, 존, 아, 요즘 교회에서 뭐 이런 비속어도 쓰네. 와, 이 제가 다 욕을 하고 싶네요. 뭐야? 이 존귀하다라는 뜻은 높을 존, 귀할 귀. 예수님과 같이 매우 귀하신 분들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 존귀. 자, 이번에는 심화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시다. 과연 어떤 뜻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아름다울 위에 미치게 예쁘다. 이 미쁘시다라는 뜻은 믿음직스럽다, 믿음성이 있다 라는 뜻으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와, 진짜 감동적이다. 오, 야, 이거 소개팅 됐겠다.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즘 그 교회 채특강이라는 거 듣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런 거 들으실 필요 없이 저랑 자주 교회 나가시면 돼요. 네. 같이 가세요. 어, 오늘요? 네, 오늘 같이 가요.